현재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죠. 이제 가입을 통해서 ABCD 1234 유저 5라고 해볼게요. 얘 이름이 이렇게 돼 있네. 이건 바꿔야겠다. 이름을 패스워드로 하면 안 되죠. 텍스트로 가야 돼, 텍스트. 그다음에 다시. 이름을 다시 이렇게 나오고, 이름은 유저 1로 해볼게요. 그래서 가입을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로그인하면 이게 됐고. 자, 이 상태에서 아이디 찾기 기능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해야겠죠. 버튼 find 로그인 아이디 아이디 찾기.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있죠? 이거 누르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똑같아요. Find View My ID. r.id. 네, 요거를 클릭하면 참고로 이거는 람다로 바꿨네? 람다구나. 자, 어디로 가야 될까요? 멤버 파인드 로그인 아이디 액티비티.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추가를 해야겠죠. 멤버 파인드 뷰 아니다. 파인드 로그인 아이디 액티비티. 그 다음에 잘 나오나 일단 테스트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다가 set title 걸어서 뭐라고 할까요? 로그인 아이디 찾기 해볼게요. 아이디 찾기 하면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뭐 해야 될까요? 여기서도 뭐 비슷하겠죠. 여기서는 이름을 입력받고서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 전 이걸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이렇게 하고 뭐야 이건? 이렇게 하고 아이디를 입력해달라 말이 안 되죠? 이름을 입력해달라 라고 해야 돼요.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아이디 찾기를 여기다 놓고 이건 지우고 그다음에 요거는 취소. btn 캔슬. 취소. 그다음에 여기는 버튼 2 find login ID. 네. 그다음에 또 넘어가지 말고 이걸로 확인. 그다음에 또 확인. 아이디 찾기 했을 때 이제 또 이렇게 나왔죠. 아이디 찾기. 그다음에 뭐 비슷하죠. 또요 네임을 이렇게 하고
다음에 네임 찾고. 다음에 뭐 다시 다 복사해요, 복사. 이거 이런 거.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놓고 버튼 이렇게 하면 뭐가 돼야 돼요? 이렇게. 다음에 버튼 캔슬 누르면 피니쉬. 다음에 요거 만들어야죠. 다음에 요 녀석은 또 요걸 복사하면 되겠죠. 자, 이게 뭐야? 멤버 조인이죠? 근데 멤버 조인에 두 로그인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여기서 뭘 복사할까? 요거 복사하면 되겠다. 쓸데없는 거 끄고. 맨 처음에 일단 네임 가져오고, 그다음에 이름 입력했는지 테스트하고. 나뭐 하면 돼요? 앱 데이터베이스에서 find member by name. 이름으로 네임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이름이 여러,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을 가진 회원이 여러 명 있으면 사실 이건 안 되는 건데, 일단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해서, 뭐 다들 아시겠죠? 왜 이런 걸 있어야 되는 건지. 이제, 뭘로 찾는 거야? 아이디로 찾는 게 아니라 뭘로 찾는다? 네임으로 찾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어쨌든 고객이 입력한 요 이름과 일치한 녀석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그러면은 자, 요것도 복사할게요. 이렇게. 아이디는 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멤버의 get login id 해서 해주면 되고, finish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없으면 어떻게 해라? 일치하는 회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 아이디 찾기. 이름은 뭐로 할까요? 여기 기존에 가입된 회원 이름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홍길동으로 해 볼게요. 홍길동은 유저 1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홍 홍길동 찾기 하면은 유저 아이디가 1이다 나오잖아요, 그쵸? 다음에 다시 아이디 찾기. 다음에 홍길동2 없는 사람 거 찾으면 네, 존재하지 않습니다. 취소 누르면 다시 로그하고.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저는 요걸 할 거예요. 여기다가 parent가 뭔지 아시죠? parent activity name을 로그인을 하고, 요것도 조인도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 부모 액티비티를 지정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죠. 다시 실행. 자, 아이디 찾기를 한다. 그러면 요거 누르는 게 아니라 요거 눌러도 뒤로 돌아가고, 가입 눌러도 여기서 요거 이렇게 돌아가죠. 네. 됐습니다. 이거 저장하는 건 알려드릴게요. 이거 혹시나 코드를 남기고 싶다 그러면 클릭하시고
원하는 걸다 이렇게 클릭하세요. 또 없나? 그럼 우클릭한 다음에 요거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됐네요. 그럼 이거를 공유하면 됩니다. 끝.